제9장 다윗과 므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느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